스니커콘 행사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오고 올해 가장 핫했던 신발 브랜드는 또 어떤 신발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요제마. 아, 일본 분이세요? 하이. 특별한 날에만 좀 신고 있습니다. 아끼려고. 조던 11에다가 마이클 조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고 모델입니다. 아빠님 정도면은 뭐 사지 않으실까? 이거를 장시간 신으면은 무릎에 이제 체중이 실리면서 부담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제가 어디에 와있냐, 뒤에 보이시면은 신발이 하나 있죠. 스니커콘 행사에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스니커콘 행사고 들어가면 또 굉장히 멋진 신발들도 많고 그리고 또 멋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오늘 오시는 분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오고 올해 가장 핫했던 신발 브랜드는 또 어떤 신발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착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오늘 스캇 디오를 신고 왔어요. 이제 트래비스 스캇과 협업으로 나온 스캇 디오를 신고 지방시 팬츠 그리고 아라랄리산 후드에 그리고 크로마츠 비닐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어떤 멋쟁이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니커 유튜브 채널 케빈 팩토리를 운영하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네, 마원TV의 마원입니다. 핫바만큼이나 열심히 신발을 소개하고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있는 원이또사님 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때 유튜브 채널 그 레트로몬으로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광고를 만들고 있는 이정규라고 합니다. 저는 스택하우스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그랜트라고 합니다. 요새 채널 말고 다른 걸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칩스 매장을 이태원에서 경리단길로 이사를 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라고 한식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네요. 순두부찌개가 엄청 맞아요, 맛집이라고 맞아요. 소문났던데. 아, 핫바님 빨리 오셔야죠. 왜? 아, 안 오고 있더라고. 저는 스니커 해체 아티스트 루디인더하우스 루디라고 합니다. 저는 유플렉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 축구 선수 이자 현 유튜버로 활동하려고 하는 신세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하요제마. 일본 분이세요? 네, 저는 디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겸이고요. 아, 저는 오늘 노다의 001이라는 모델을 착용하고 왔습니다. 오프화이트 프레스토입니다. 마켓 나오면은 이제 장시간 서 있고 움직이고 해야 돼서 그러기엔 너무 멋부린 신발 같기도 한데 멋을 부리면서 편안. 케빈님은요? 저도 편한 신발을 찾다 보니까 이걸 신게 됐고 요즘도 트레일 러닝화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신게 되었습니다. 네. 쌀쌀할 때도 발을 적당하게 따뜻하게 보여주는 호카 클리프톤 9 고어텍스 모델 신고 왔습니다. 유튜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나이키와 그 다음에 트래비스 스캇이 콜라보한 조던 점프맨잭 모델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스니커콘이니까 흔히 보이는 신발보다는 좀 하입이 있는 신발을 신고 싶어서 이 아이로 선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에어조던 4 메탈릭 팩으로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그린을 운 좋게 강남 조던 매장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이고 사실 이 컬러웨이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게 2000년도 초반에 럭키 그린이라는 모델이었을 거예요. 아마 좀 클래식하고 컬렉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인데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발을 갖고 싶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신발이다 보니 상태가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와서 구매를 했고 제가 특별한 날에만 좀 신고 있습니다. 아끼려고. 세븐에잇 언더라는 국내 스니커즈 브랜드랑 루디인더하우스가 콜라보한 신발입니다. 10월 9일 발매입니다. 와, 밑에 아웃솔이 되게 특이하네요. 네, 특이하고 그 색깔이 짝짝이로 이렇게 나왔고 제가 만든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스캇을 신었는데 올리브 신었습니다. 이거 원래 핑크끈 안 들어있는 건데 다른 스캇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넣었어요. 뭐 위에가 너무 좀 색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운 시키려고 검정 나이키 슈프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저 오늘 온러닝 파프 신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데 편해서 좋은데 이거를 장시간 신으면은 무릎에 이제 체중이 실리면서 부담이 갑니다.
저는 뉴발란스 1300JP. 뉴발란스 브랜드 좋아하기도 하고 그 신발로 제가 조금 많이 알려진 편이어서 그래서 그 신발을 인생 신발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생 신발까지는 아닌데 그냥 사연 있는 신발이 조던 원 카마인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되게 인기 많은 제품은 아닌데 그 신발을 기점으로 해서 스네커 컬렉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뽑자면 그거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신발일 것까지는 모르겠고 오늘 딱 갖고 왔네. 인생 신발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파셨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몇 안 되는 분들만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있고 조던 11에다가 마이클 조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고그 모델입니다. 5,000달러. 아 5만 달러. 지금 다 찔러만 보고 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른 부스에서 해외에서 파는 애들이 지금 막 2억 7천 그렇게 팔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한 6,500 정도에 팔고 있으니까 하빠님 정도면은 뭐 사지 않으실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와 알겠습니다. 에어이지 2? 아무래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신발이고 또 전설의 신발이다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란 말은 없지만 그래도 카니웨스트랑 나이키가 다시 콜라보할 일이 제 눈엔 적어도 없어 보여서 그게 마지막 콜라보였으니까 그게 가장 갖고 싶은 신발이죠. 근데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매년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에어포스 원 LA 레이커스 컬러로 나온 포스 로우가 있거든요. 네, 그 신발을 저는 가장 아끼고 인생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LA 오래 살았고 LA 컬러들 신발들 다 좋아하고 옛날 포스들이 뭔가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신으면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95맥스 네온을 제 인생 스니커즈로 늘 꼽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에어맥스를 처음 선물 받았는데 그게 95맥스 형광이었고 심지어 그때는 가짜를 선물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울산에서 살았어가지고 그런 스니커즈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거라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주셨었죠. 그래서 그게 제 첫 에어맥스라서 조금 아직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대세가 스캇 아닐까 싶은데 당첨되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응모도 안 해요. 왜요? 맨날 안 주니까. 사실 로우 버전을 그 옛날 사람들은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로우 버전으로 계속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신으시고 또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좀 즐겨 신어요. 여행 갈 때도 많이 신고. 요즘에는 솔직히 눈이 가는 거는 뉴발란스랑 전 좀 아식스 쪽이 그렇게 편안한 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신발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장 즐겨 신는 신발은 아식스인 것 같아요. 젤 카야노 많이 신고 있습니다. 젤 카야노. 스니커즈는 나이키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모델? 나이키 중에서는 에어포스. 다 아시겠지만 뭐 아식스가 엄청나게 떴고 뭐 뉴발란스도 좀 더 떴고 나이키가 좀 하락을 했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겹치지 않는 브랜드 선에서는 호카. 호카 요즘 판매되는 매출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잘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뭐 온러닝이 너무나 강했었고 또 호카도 너무나 강했었고 어떤 브랜드들이든 간에 그냥 런닝화 라인이면은 사실 되게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시티런도 정말 많이 하고 오죽하면 5인 이상 뭐 달리기 금지 뭐 그런 게 생기겠습니까? 저는 신발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사실 나이키는 약간 좀 시들해졌고 아식스라든지 뉴발란스 쪽으로 많이 이제 그 웨이브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이키가 다시 돌아오겠죠.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칩스라는 매장 운영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나이키랑 조던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올해는 아식스가 그래도 인기를 많이 유지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뉴발란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이키랑 조던을 가장 좋아하다 보니 올해 다시 발매될 조던 3 블랙 시멘트 그 모델이 올해의 신발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핫했던 거는 온러닝이라는 신발 브랜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온러닝이 유명해지기 한 3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온러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같이 좀 핫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러닝 신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너무 편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폼이라던가 에어쿠셔닝 같은 느낌이랑 전혀 달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누가 신어도 만족스러운 쿠셔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닝에 이제 인기가 많은 비결 중에 하나는 착용감? 착용감이랑 또 트렌드도 확실히 있죠. 러닝이란 트렌드도 있고 그리고 늘 그렇지만 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게 아닌가. 약간 예전에 그 나이키 어떤 그런 흐름을 온러닝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발란스나 아식스 이런 거 되게 많이 신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닝 브랜드인 온이 아닐까. 저는 사실 온이 없어요. 너무 핫한 것 같아서 신기가 싫어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습니다. 온러닝? 워낙 러닝 붐이기도 했고 그리고 파푸랑 콜라보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인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대중적으로는 온러닝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브랜드 같아요.